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5-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치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삶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일부이다.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술을 창작하려면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면 창의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단 2번의 띵크를 띵킹으로 수정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한 사고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맥락 안에 둘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는 그것,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것의 존재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 그것을 통제할 방법을 고안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한때 지혜라고 불렸던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스트레스는 그러지 않았다면 무시되었거나 간과되었거나 반박되었을 수도 있는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탐구와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도록 유도될 수 있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예술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2번에 think를 thinking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2번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명사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think를 think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2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타원형인 대통령 집무실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좋은 예이다. 건축 공간은 그것을 정의하는 건축적 특성을 통해 기억에 남게 된다. 규모, 사람에 대한 적합성, 미학, 시각적 효과라는 특성은 장소에 개성과 느낌을 부여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다. 공간의 목적은 그 공간을 하나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백악관의 타원형인 대통령 집무실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좋은 예이다. 이 훌륭한 방의 독특한 타원형 모양은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고 대단히 호사스럽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그것에 부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조지 워싱턴은 손님들이 자신을 둘러서 있을 때 중앙에 서서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마운트 버먼의 방 두 개를 개조해서 양끝을 구분 형태로 만들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로툰다 건물의 1층에 두 개의 타원형 회의실을 설계했다. 타원형 회의실은 그 회의실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공간을 정의하는 건축적 특성입니다. 건축적 특성에 따라 건축 공간에 개성과 느낌이 부여되고 공간이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며 2번 바로 뒤 문장에 The unique oval shape of this splendid room은 대통령 집무실의 중요성을 부여한 건축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는 다른 미술관에 의해 임대되거나 다른 미술관과 공동 제작되며 전시회가 2년 또는 그 이상의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통 그것들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선별하여 구성하는데 그들의 역할에는 전시, 구상, 탐구, 작품 선정 또는 의뢰, 전시 공간 내 작품 게시 계획 및 함께 제공되는 모든 책이나 카탈로그의 중요 부분 집필이 포함된다.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큐레이터의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큐레이터는 작품 전시에 기여하는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희생하면서 자주 특정한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는 흔히 창작자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며 아무리 적절하고 흥미롭다고는 하더라도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에 전시회를 연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모든 전시와 전시 작품 모음은 특정 기관의 강령, 우선사항 및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와 기록보관인의 특별한 관심사를 반영한다. 이 글 25-3번의 소재는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큐레이터는 작품 전시 구상을 탐구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 공간의 작품 게시를 계획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작품 전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특정 예술가나 작품 유형에 대한 큐레이터의 선호도나 관심사가 반영된 전시회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큐레이터의 영향력, 큐레이터의 관심사가 전시회를 구성하는 방식 Curatorial Influence, How Curators Interest Shape Exhibitions입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큐레이터라는 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